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어제 제주 남방 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 측이 연합훈련 중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3국 취재진에게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의 슈퍼호네 전투기가 찢을 듯한 굉음을 내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갑판에 대기하던 다른 전투기들도 승조원 수신호에 맞춰 항모를 박차고 연달아 출격합니다.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3국의 연합 해상훈련입니다. 훈련에 참여한 건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한 나라 공군력과 맞먹는 수준의 함재기 90여 대를 싣고 다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립니다. 함장실은 항모 이름의 주인이자 미 대통령인 루즈벨트의 사진과 흉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핵 항모가 3국 취재진에 공개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I will tell you that with our allies, with our partners in the region, we are well prepared and postured to defend ourselves and defend our allies. 다만 미 측은 정례 훈련일 뿐이라면서 훈련을 공개한 이유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The significance of this exercise is we have three like-minded countries, three like-minded navies that believe in peace and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Western Pacific. 한미일 3국의 취재진은 이번 공동 취재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의 카드나 미군 공군기지에서 수송기를 타고 항모로 이동했습니다. 수송기 이륙 1시간 반 만에 항모에 도착해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핵항모 외에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서해류 송룡함과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3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1척 등 모두 6척이 참여했습니다. 한미일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등 3국 공동 대응 능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YTN 추민기입니다.